글로벌 홈처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세불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홍혜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는데요. 회개 기도 먼저 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도 하고요. 또 회개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신과 가계와 그 지역과 그 나라 전 세계 역사는 흑암 세력을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하시고 한국어나 영어나 여러분께서 하시는 언어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르반다 가라발랄라 가라바쇼 가라바 우르르르르 허르르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 마이신들은 성에 불러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아지마고 생명하느라 알라 가라바 염마 아라바쇼 가라바 우르르르르 하르르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대한민국과 미국과 아르반다 가라바 호주와 이슈케르비 캐나다와 오라바스 중국과 일본과 아시안마카르 브라질과 아리안나가르바 스페인과 이아라 하르반나가르바 멕시코와 이아사가르바 연마세르베 연마세 우스리아와 아리아리아리아리아 홀로가르바 독일과 러시아와 오토가르바 이란이라크와 동유럽과 서유럽과 이슈마카르바 프랑스와 영국과 이슈메카르바 랄라가르바 연마르바 쇼카르바 온나가르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아이안나 가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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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라크와 오라바스 아프리카와 전세계 역사하는 모든 사탄메신들을 손이 블러블러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미한 변 범위도의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승에 블러블러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은혜라 아르반나 가르벌랄라 가르바 연마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승에 블러블러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은혜라 알도 가르바 연마 하라고 쉐케르베 연마세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리안나 가르벌랄라 가르바소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아리안나 가르벌랄라 가르바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아랴랴랴라 하랴 하랴랴라 발로 지은지 영혼으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내려놓습니다.
모두 손 드시고 기도하시라고 하십니다. 아버 하나님이여 하타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처음에는 솔로몬 왕 때 제일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BC 957년에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한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2 성전이 건축이 됐지요. 고레스 왕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헤롯 대왕 때 이제 보수 공사를 거쳐서 40년 만에 완공이 됐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성전은 그 헤롯 대왕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본인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헤롯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들은 지금 다 없어지고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때가 오는 것이죠. 베드로 우리 전서 보시면은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5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9절에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죄를 사하여 주는 거거든요. 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이 사람의 죄를 전가를 시켜서 이 동물을 죽이고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물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된 죄를 사하여 주는 그 제사의 임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이 동물을 데려와야지 제사장이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사를 드려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아야 주님께 나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사하심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세에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6절 보시면은요. 이제 언제 끝이 오느냐?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에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시면서 21절 22절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큰 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한 부분이죠. 예언을 했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니엘 9장 보시면은요.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9장 25절부터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어떻게요?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했어요. 26절은 기름 부은 자가 이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말씀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은 그 기름 부은 자가 이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말세에 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때가 이제 가까이 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재림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 이제 출현이 오는 거죠. 적그리스도 출현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이 이제 쓰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여기에 이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배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세 다가오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다가올 때에 이런 일들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97%가 지금 배교의 길로 들어갔어요. 한교협과 한기총과 합쳐져서 한교총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불과 몇년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배교하는, 배도하는 자들과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뭐 한국이 지금 97%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요, 그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한국 교회가 예전에 신사 참배를 찬성을 했어요. 일본의 신을 신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을 한국 교회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은요, 한국에 6.25를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그 전쟁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엄청난 한국 교회 배교가 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환란을 견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데, 교회들이 이제 배교를 하고, 교회를 이제 종교 통합주의, 다원주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교를 해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행세를 해도 찍소리 못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하고 같이 멸망당하는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들로부터. 멸망의 가정과 성과를 보면 도망가라, 그들로부터. 그리고 너희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배교한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배교를 했으면 그게 사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데,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에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어떻게 받느냐? 하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동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이 초대되려면 생명이 없는,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면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성전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에요. 다 같이 졸며 잘 새 신랑이 오는 소리를 딱 들으면 성령을 그때 받으려면 늦어요. 적그리스도가 섰다 그러면 그때는 늦어요. 이제 성령 기름 부음이 이제 끊어져요.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독대를 하시고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수가 차면 그때는 주님이 강림하세요. 그때 강림하지 않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라도 견디기가 힘든 환난의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감안해 주시고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실 거예요. 오시기 전에 우리는 램프의 기름, 성령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잘 주님의 쓰임을 받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주님이 보낼 때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 들었어요.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하늘 성전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동 성전인데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 성전 어디에서 나오죠? 에스겔의 성전. 우리 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 성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옆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을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너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면은요, 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찰랑찰랑해. 성령을 받아도 뭐 발목 정도 있으면 뭐 내 목대로 막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오면 약간 내 멋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천척을 다시 측량하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이제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보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이 힘에 나의 완전히 푹 잠겨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더라도 그거를 듣고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런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배교하는 그 사단의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을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로 천국 못 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너무 그분이 좋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어. 그때는 천국 가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굳이 우리를 그 만유의 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만들으셔서 다 자신의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진짜를 가짜로 자꾸 바꿔서 종교 생활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내 천국 가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내 원하는 삶을 살고. 아니요. 이제는 이제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시기예요. 앞으로의 환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주님은 역사를 하시고 계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주님께 쓰임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성령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주님의 강림은 더욱더 가까이 오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 목소리가 닿는 곳곳마다 방송을 보는 자들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며 언제 오실 때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주님 기다리게 하옵소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배교하는 자들에게서 떨어져서 그들에게서 도망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옵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성전이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주님 오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영원한 그 준비하신 그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 널들만 높이 빛나.
춘주 나왔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이처 새벽별이 홀로 그 이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이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주오신 모르고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참드리며 나의 죄짐을 다 맡아주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여우니 주님 들어와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우리를 말세지 말에 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물질도 주님 드렸습니다. 그 물질 쓰인 곳곳마다 주님의 준비하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퍼져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자 예비하신 자 택하신 모든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 성전이 되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우리들을 주님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살아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 이제 하늘 성전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자 원하는 사람들과 지금 배도하는 자들에게 나와서 주님 앞에 홀로 독대하며 성령을 원하는 모든 자들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